자, 장중 구독자 총무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J 파파님이 쌍용 시엔이 종목이 저번에 추천해 준 만도와 일봉이 비슷한 모양인 것 같은데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비슷한 거 맞아요. 일단 만도 먼저 한번 보자면요. 만도는 오늘 시장 약세에도 2.49% 양호하게 추세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죠. 자, 외국인의 매도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기관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소개해드렸던 종목 기아도 만도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동차가 먼저 돌아서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쌍용 시엔이도 보시면 지금 상승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도 가능하겠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 그래도 수급 중간중간에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수 있겠고,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 매매 전략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추세 좋게 상승 추세 유지하다가 추세를 한번 무너뜨렸어요. 자, 그러나 자주 강조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추세를 강하게 형성하던 종목은 주요 지지권에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 스트레이트로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리고 강하게 반등을 시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좀 전에 반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지와 저항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여기 부위가 앞전에 저항을 봤던 권역이었는데 돌파되고 나니까 지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기 저항권인데 이 저항도 한번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흔들려서나 반등. 자, 그러면 여기 지지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가 저항권인데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러프하게 보셔도 여기 밴드의 폭이 7,460원과 7,970원이니까 대략 500원의 갭입니다. 여기 500원의 상승폭이 있죠. 그럼 여기를 돌파하게 된 다음에 500원을 더할수 있다 이거죠. 그럼 500원을 더하면 8,400원. 자, 이게 8,600원이니까 8,400원권 정도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전략은요 여기 8,000원권으로 러프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8,000원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1% 정도 상승이니까 분할 매수 적절히 들어가도 별 무리 없다. 하락하다가 들어올리고 5분봉에서 박스권 정도의 양호한 지지 흐름 보이니까 8,100원 정도에서 1차 매수 가능하고요. 8,000원 초반에서 2차 매수. 8,000원 깨지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20일 인근에서 반등할 때 3차 매수를 해서 그럼 단가가 적당히 조절되죠. 그때는 반등할 때 강하게 반등을 못 해낸다면 비중 축소 전략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계속 추가로 상승한다면 아까 제시했던 8,400원권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트레이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장중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상황이 허락한다면요. 이렇게 또 도움될 수 있도록 한번, 방송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또해 드렸고요. 지금 다른 그러면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것은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하락을 크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오늘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성공 이슈 때문이다 할수 있겠고 전기전자가 슬쩍 플러스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가 비교적 양호한데 2차전지 메이커가 약세고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철강 조선이
대체적인 약세고, 자, 건설주가 이제 장 초반보다는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엔터, 메타버스, 게임주 강세고, 오늘 특이한 점은요, 중국 소비, 화장품, 이런 섹터도 상당히, 화장품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만, 면세점, 이런 부분에서 신세계, 호텔신라와 같은 종목 강세 보이고 있고, 섬유, 의복, 이런 섹터, 자, 가구, 인테리어, 건설주와 같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보다 먼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된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건설에 대한 기대감. 자, 우리나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가구, 인테리어 이런 쪽도 양호한 흐름. 자, 지속적으로 강세 보이는 엔터, 메타버스, 게임 시장이 다시 지금 상승. 상승은 아닙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점심시간에 챙겨보는 오전장 시황이 있으니까요. 한번 추천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중에 구독자를 위한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